네, 운자민 해설 성취도 확인인데, 어, 요. 찾았어요. 그래서, 틀린 거 맞다고 했던 거, 여기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있나요? 네. 여기에 몇번 문제예요? 제가 21번 문제예요. 21번 문제 뭐 어떻게? Field up이라고 써야 되는데, Field 아니라고 이렇게 쓰면 왜안 돼요? 써봤어요. 그녀는, 예로 나온 거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예로 나온 거 해석이 읽어보세요. 안 돼요. He carried a box of 40 stairs. Speaking 됐어? 테스트 쳤어? 스피킹 맺지 않았어요? 그게 뭔데 제목이? 아니요, 안 들어왔는데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e carried a box of 40 stairs.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테스트 쳐. 테스트 100점 제출했어? 테스트 100점 제출했냐고. 네. 100점이잖아, 목표는 100점 달게 다시 해주세요. 쓰기 연습했습니까? 쓰기 연습했어요? 어려운 거 골라서 여기다가 쓰기 연습하고 제출하세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자민? 에? 그 캐리 안에 디드 들어가갖고 과거형이죠? 자, 여기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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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했는데 내가 선생님이 칠한 거의 공통점은? 뜻을 한번 얘기할까요? Feel, 채우다, carry, 운반하다, hit, 치다, 전부 다 하다시. hit은 원래 hit은 특이한 점이 do가 들어가도 모습이 hit이고요, did가 들어가도 hit입니다.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답은 two players hit the ball. 그럼 hit carry 됐으니까 뭐 안에 뭐 집어넣었어? carry 안에 did 넣어놨죠. 그러면 hit 안에 did 들어가도 똑같이 생겼다 했고요. 그럼 feel 안에 did 들어가면 뭐야? field. 너 틀린 거 이렇게 맞다고 채점할 거야? 아니요. 응? 끝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결국은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왜 선생님이 색깔 다르게 칠했지? 어리랑 리드는 비동사고 다른 거나 하다시피.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초록색 칠한 건 얘들 속에다가 뭘 집어넣은 형태를 쓰는 거야? 디드. 디드가 들어간 형태를 쭉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디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적 없어. 그래서 R의 과거형은 뭐야? R의 과거형 were. is 하고 M의 과거형은? was. was고요. 그러면 17번 tell에 디드 들어가면? told. told가 되고요. have는? had. had. write는? write. wrote. wrote. 스펠링 조심하시고요. like는 규칙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런 녀석을 보고는. 네, liked. liked. 이런 애들은 불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기면 규칙이라고요. 그 다음에 drink는? drank. drank. 오, 자매 열심히 했어. 불규칙이에요? 규칙이에요? 불규칙. 그 다음에 make는? 천천히 해. make. 메이드 읽어보세요. 메이드 메이드. 그 다음에 크라이드. 스펠링? C-R-I-E-D. Y로 끝나는 경우 이렇게 흔히 Y를 I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이 내는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Yeah. Y,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I-E-F.
아까 먹었죠. 저. 아이가 아니라 제가 이 소리. I, E, O.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Y? 아, Y입니까? 아니. Y가 아,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절, 마. 똑같죠? 네. 그래서 Y를 흔히 I를 고치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Do의 과거형은? Did고요. Feel의 과거형은? Filled. 여기서 이걸 연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여기에 빠져 있는 거 19번. hit의 과거형은? hit.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I carried. carried. a box this morning. this morning. 무슨 뜻이래요? 아침. 오늘 아침. 아, 오늘 아침. 그 다음에 he. he did. Sleepy. Did you sleepy? 잠시만요. 아니요. He was sleepy. 당연하지. 그 다음에 he. He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Last Wednesday. 뭔 소리야? Last Wednesday가 뭔 뜻이야? Wednesday. 수요일. 지난 수요일에. 아. 그럼 이번 주 수요일에는 뭘까? 이번 주 수요일. 뭐지? This Wednesday. 아, 잠시만. 자민이. 또 뭐? 고친 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응? 또? 영어로 얘기해주세요. 너 스피킹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진짜? 그 다음? Have? Have가 있었나? 없어요? 정직한이 소리가 뭐라고? 네? 정직한이 뭐라고? 너 그렇게 스피킹하고 그렇게 들리디? 어? 아니스트 아니야? 아니스트. 아이고야 이래 듣고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듣고 말하기가 버벅버벅거려가지고 그러면 다시 해서 많이 줄여놨네. 4개 틀렸어. 그 다음에 4번 자민이 계속해서 4번 Yesterday They 쟤 숙제 다 했어? 다 했어. 나한테 보내고 가. 어. They did travel work. There. 그들의. 아. Travel이 뭐 갑자기 왜 나와? Travel. 여행하다가 왜 나와? 그래서 5번. The baby carrie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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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Cried. 아, cried. 응, 오케이. 수고했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그럼 뭐지? 단어인가? 아니면 프린트인가? 단어? 오케이 오케이. 예. 여기서 잘 가요. 예. 6번. This morning they thirsty. Thirsty. 아니 또 파니스를 이렇게 어 th 나오면 혀 살짝 물고 ir이 or thirsty. Thirsty. 슬리피 무슨 뜻이야? 슬리피 졸린. Thirsty는? Thirsty. 목마른. 아 목마른. 졸린, 목마른 무슨 씨야? 어떤 씨?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래서 얘들 둘만 비동사 썼네. 네. 요거 한번 읽어볼까? What's J.K. Rowling's job? 뭔 뜻인데? J.K. Rowling은 어떤 직업을 했니? 이거 왜 붙여놓은 거야? 이거? 성모 쓰기 어려우거든. 쓰기 연습했냐? 아,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안 했구나. 아, 너 왜 안 하냐? 어? 네가 쓰기를 잘해? 어? 쓰기 연습 좀 해. 이거 가져가서 네 면지에다가 쓰기 연습 하고 나서 고쳐. 쓰기 연습 할 것들 별표부터 먼저 하고. J.K. 롤링의. 아, 의. 그럼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J.K. 롤링의 직업. J.K. 롤링의 직업. 의 직업. 어, J.K. 롤링의 직업. 안만 길어봤자 뭐야? J.K. 롤링 라이스 뭐래? J.K. 롤링의 직업을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냐고? It. 그러면 이거 읽어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네. 읽어봐. 읽어봐. What is it? 무슨 뜻이야? What is it? 무엇이니 그걸? 그것은 무엇이니잖아. 그럼 What is J.K. Rowling's job은 무슨 뜻이겠어? J.K. Rowling의 직업은 무엇이니? 그러니까 답은 뭐야? A writer. 라이터가 뭔 뜻인데? 한 명의 작가. 됐습니까? 예. 아이고야. 아, 그렇고요. 잘했고요. 예. 그다음에 단어예요. 단어입니까? 다음은?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